우리 멤버십 회원분이세요. 수은이님, 반갑습니다. 배드민턴은 배워도 배워도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. 몇 년을 배드민턴 쳤는데도 클리어도 짧고 스매싱도 약한 저에겐 반스매싱이 많이 도움되더라고요. 그래서 반스매싱 하는 방법, 타점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. 요즘 덕홍 영상 반복적으로 보면서 연습 중인데 주변에서 많이 좋아졌다 해서 텐션 팍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. 늘 감사합니다. 야, 감동적이네요.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자, 반스매시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반스매시를 때린다는 것 자체가 풀 스윙을 하지 않고 볼이 낮고 빠르게 올 때 스냅을 빨리 써서 이 라켓 헤드가 밀리지 않게, 그 임팩트 타이밍에 밀리지 않게 빠르게 내가 때리는 이런 동작이거든요. 이렇게 툭, 이런 게 반스매시다 말이에요. 이런 것들은 이제 풀 스매시 되겠죠.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쭉 풀 스매시, 이런 거는 톡 반스매시가 될 거고, 요만큼의 시간조차도 하면은 밀릴 것 같다, 너무 볼이 낮아서, 그러면 이제 백스윙 하는 시간을 아예 줄여버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내기도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반스매시를 많이 때리는 걸 좀 추천드리고, 그 왜 그러냐면 그 기술적인 거를 잘 연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스매시를 자꾸 하려다 보면 손목 중심의 스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요. 그래서 위기 상황이나 내가 타점이 늦었거나 그럴 때 배드민턴에서 이 손목 말고는 답이 없어요. 볼이 샥 빠르게 온다든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톡 손목으로 톡,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반스매시입니다. 제가 교육할 때도 드라이브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드라이브, 이게 이런 게 드라이브란 말이에요.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이런 스윙. 이런 스윙이 이제 드라이브인데, 저 같은 경우는 손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가르치기 때문에, 처음부터 이 사이드라인에서 이 반스매시 개념으로, 이렇게 V체킹을 하면서,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. 빠른 볼이 왔을 때, 또는 내가 좀 밀렸을 때, 반스매시 같은 느낌. 이 손목을 빨리 쓰고 바로 세워버리고 이런 동작을 하지 않으면, 못하면 항상 문지르거나 밀리게 된다.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.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팁이죠. 어떤 느낌을 하시면 좋냐면, 라켓 헤드가 뚜껑이라고 생각하세요. 뚜껑. 뚜껑이라고 생각하고 셔틀콕을 좀 덮어버린다 생각하셔야 돼요. 얘를, 이 셔틀콕을 빨리 툭 덮어버리고 바로 팔꿈치가 몸의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빨리 세워지게, 이런 식으로 톡! 톡! 이런 느낌이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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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풀스윙을 할 수 있겠죠? 시간 여유가 없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톡 때리고 들어와야 될 거고, 그러니까 이런 동작인 거예요, 다 반스매시가. 이렇게 요것만 보면, 근데 여기다 이제 몸을 이동해서 붙여버리면 이런 동작들이 이렇게 이제 붙어버리는 겁니다.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절대 팔로우 수동작을 길게 하면 안 된다. 반스매시에서는 바로 손목을 쓰고 바로 팔꿈치가 몸의 옆구리 중심으로 딱 붙으면서 톡 붙어버리면서 손목을 바로 세워버리세요. 손목 내려오면서 세우셔야 돼요. 여기서 바로 세우면 안 됩니다. 내려오면서 세우고, 내려오면서 세우고, 이렇게 되겠죠? 톡!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셔틀콕이 있으면 그 셔틀콕을 덮어버린다,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지 순간적으로 빨리 때려버리는 거지. 이거를 내가 기다렸다가 여기서 손목을 써야지,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안 돼요. 첫 번째, 라켓 헤드로 셔틀콕을 쫓아가서 위에서 아래로 빨리 덮어버리고 딱. 두 번째, 손목을 세우면서 팔꿈치가 내려온다, 붙는다,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백핸드 같은 경우에도 백사이드로 볼이 빠지거나 그러면은 백핸드에서 마찬가지고 톡! 톡! 백핸드도 마찬가지고 톡! 이렇게 톡 던지고 세우고, 톡 던지고 세우고, 이걸 또 아래로 덮어버리면 톡! 세우고, 톡! 던지고 세우고, 시간 여유가 있다면 뭐 톡! 던지고 또 부드럽게 올 수도 있겠죠. 톡! 던져버리고 올 수도 있을 거고, 시간 여유가 없다면 빠르게! 빠르게 던지고 세우고, 빠르게 던지고 세우고, 톡! 많이 하시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. 반스매시는 손목 회전 중심으로 날카롭고 빠르게, 제가 교육할 때 커트성 구질의 볼이라고 하죠. 그런 구질들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손목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. 톡, 그렇죠? 톡, 톡. 순이님, 제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연습 또 열심히 하셔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